유상무 씨, 아버님을 이제서야 병원에 모시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떤 큰 병이죠? 조금만 늦었어도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도대체 조금만 늦었어도 뭐죠? 점심시간이야. TV는 사랑을 싣고 오늘은 개그맨 김인석 씨 편인데요. 자, 김인석 씨 찾으시려는 분이 누구시죠? 아, 제가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여자친구인데요. 아, 지금도 좋은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지금. 초등학교 때 첫사랑. 예예예. 예. 만약에 남자친구가 없다면? 없으면 지금 좋은 관계를 어떻게 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인석 씨의 첫사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가. 아유, 나 떨려. 굉장히 떨리네. 안 떨릴 줄 알아. 예, 다시 크게 불러야죠. 크게 불러야지 나오죠. 예. 아, 사람 참. 영수가! 자, 영숙 씨 나오셨나요? 인정아! 아, 유성아, 이런 거 하지 말자. 야, 상무야, 야. 겁먹지 말고. 야, 나만 믿어, 나만. 아, 하지 말자. 야, 야. 사내 자식 겁이 많아갖고, 야, 잡아. 아, 이 연필 어디서 났어? 야, 이거 문방구에서 샀어. 야, 잡아, 잡아. 야. 아, 진짜? 나만 따라하면 되는 거야.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떼 구다사이. 귀신님, 여기 계시면 상무 쪽으로 움직여주세요. 상무야! 상무야! 야, 상무야, 이제 네가 물어봐. 알았어. 분신사바, 분신사바. 귀신님, 저랑 인석이 중에 누가 김태희랑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쪽으로 가주세요. 상무야, 상무야! 힘주지 마, 이 자식아! 힘주지 마, 힘주지 마. 나랑 살래? 밥 먹을래?